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31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들을 많이 좀 드렸는데요. 말씀을 20일 이탈했고 다시 반등 좋았다. 하지만 다시 추가로 20일을 이탈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매도 1조 6천억 vs 개인 매수 1조 5천억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할 겁니다. 오늘 거래량 급증했어요. 크게 터지고 장대 음봉으로 갭 상승했던 부분 다 토해내고 추가 하락해서 1.17% 코스피 하락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0.82% 상승인데요. 20일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외국인이 2,500억 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물은 9,000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끌어당기면서 5,300계약 정도 매도폭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 보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닥터K는 대규모 차익 실현했습니다. 손절할 부분도 좀 손절했고요. SK하이닉스가 3.47%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가 2.5% 하락 뉴스가 들리기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비중을 그쪽으로 매도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들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 차치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시했던 그 전략대로 수행을 했다면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오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다 던졌거든요. 5% 남겨두고 하이닉스도 매도했고요. NC소프트도 5%만 남겨두고 매도 다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 두 개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하락하기 전에 LG화학 하락하기 전에 그냥 차익 실현 다 해버렸고 카카오도 하락하기 전에 그냥 차익 실현 다 해버렸습니다. 자, 감지가 됐다 이겁니다. 시장이 외국인 매도세가 그리고 선물 매도가 고세게 놓을 걸 판단했고요. 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전일 인버스를 먼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15%를 인버스를 들고 있다 이겁니다. 인버스 포인트도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용감한 거 아닌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작정하고 때리면 못 견뎌낸다. 이 보십시오. 선물을 9,000계약 정도 때릴 때 올라갔습니까? 작정하고 때리면 빠진다 이겁니다. 동학 개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 사 들어와. 나 아직까지 던질 생각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받아줄게. 그러다가 작정하고 선물로 때리면 못 버틴다 이겁니다. 그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자, 내일 추가 하락 충분히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줄이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에 잘 보시고 잘 대응하셔야 돼요. 셀트리온도 30만원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30만원 이탈하는 조짐 보일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커뮤니티에 한번 날려드리기도 했어요. 조금 도움 되시라 싶어서 제가 커뮤니티 여러분들 한 번씩 커뮤니티 호응이 좋으면 제가 좀 자주 날려드릴 텐데 크게 호응이 없어요. 그죠? 보신 분이 몇 분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한 분이 봤다고 표시했습니다. 그죠? 30만원 지켜야 된다. 30만 이탈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잘 대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 60일을 이탈하면 30만원권 이탈하면 이번에는 좋지 않다. 앞전에 28만원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번에 이탈하면 28만원을 지지할지 더 추가로 하락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오늘 반드시 좀 줄였어야 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다 그랬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점처럼 여기 위로 11만원권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알테오제는 13% 상승, 신풍제약이도 22% 상승, 그죠? 시젠도 6% 상승합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권역에서 상승이니까
단타가 능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거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들을 보시게 되면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는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계속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주지시켜드리고 있었거든요. SK텔레콤. 그리고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고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 좀 밀렸습니다만 이마트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쪽에 강세 보이고 있고 OCI 20일 인근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혹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양호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이 아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G 섹터 안에서 KMW가 전고점 인근에서 주춤하기 전에 미리 차익 실현 조금 더 조정받으면 20일 권역에서 5G는 KMW를 접근하고 싶다. 나머지 상당히 강세 보였던 5G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KMW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수 의견도 제시하면서 이거는 유료 회원에 국한한다. 왜? 여차하면 청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택트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배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온라인 결제 쪽은 여전히 관심 가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훨씬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카카오를 접근을 하고 있죠. 카카오는 오늘은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내일 좀 주춤할 때 추가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니까 미리 청산하고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는 시젠이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만 20일에 저항권이고요. 자, 수젠텍 랩지노미스는 뭐 적당한 상황인데 저는 EDGC를 한번 더 처진다면 14,000원권 정도 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미국 시장 양호한데요.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도 양호해요. 그러면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나왔으니까 보자면 환율도 강하게 오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가 상해종합이 마이너스 0.24% 하락입니다만 양호하죠. 비교적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니케이는 아베 사임설 때문에 빠졌던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다르죠? 자,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디커플링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강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쪽 다 열려있다. 변곡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결과는요, 코스닥은 아직도 한번 더, 기회가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20일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강하게 밀리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강하게 밀리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가 하락에 대한 확률 훨씬 높다. 닥터케인 장중에 팀원들에게 70%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기 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서 아직까지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조져버립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이요.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 좀 컸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늘 미국장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미국장도 흔들려 버리면 내일 추가 하락은 명약 관화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축소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